Times. 아, 난 밴드 크래쉬가 이렇게 오래됐는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게 런던 콜링이 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노래인지 몰랐어요. 나 중학교 때 들었으니까. 네, 아. 79년도 노래더라고요. 아, 나 한 그 결성을 한 81년쯤 한 줄 알았더니. 네, 깜짝 놀랐어요. 70년대였네요. 네, 아. 70년대 네. 이미 결성을 했죠. 아. 야, 이 앨범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음악사의 가장 위대한 앨범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펑크락. 펑크락이라는 장르를 뭐 펑크락뿐만이 아니고 락이라는 장르를 런던 콜링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이 펑크록에 있어서는 진짜 전설과도 같은 그렇죠. 그런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펑크 순혈주의에서 그 뒤로 가는 이제 얼터너티브나 이런 다양한 장르들로 네. 분화되는 기점이 됐던 앨범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앨범 자켓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거 때려 부수는 이게 너무 역동적으로 나와가지고 네. 베이시스트가 베이스 이제 내리치는 장면인데 아, 저 사람이구나 저 그 폴 시모논 네 맞아요 맞아요 폴 시모논 그 베이스 내리치는 이 장면을 보고 그 이제 포토그래퍼가 그 실제 공연 실황이었는데 네. 아 이거 사진이 너무 흐리게 나와갖고 자켓을 쓰기가 좀 그래 약간 네. 이랬는데 설득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 이게 쓰게 해줘 아. 이게 지금 화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야, 이 느낌이 중요한 거다 분위기가 중요한 거지 이랬는데 대박이 났죠 대박이야. 앨범 커버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멋있어요. 역대 명반 그 가장 훌륭한 앨범 네. 커버로 늘 꼽히는 그런 앨범 커버고요. 79년도에 나와서 여전히 어떤 그 펑크록의 성배 같은 그런 앨범으로 남아있는 런던 콜링입니다. 더 클래시의 이제 런던 콜링 이외에도 뭐 워낙에 유명한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이게 조회수가 1억이 넘습니다. 조회수가 1.1억회고요. 그 다음으로 락더 카스바 있죠. 카스바. 네, 카스바. 락더 카스바가 8,472만회, 8,500만회 정도로 기록하고 있고요. 런던 콜링이 5,100만회. 뭐 엄청나죠 조회수가. 뭐 이런 노래들이 뭐 즐비합니다. 그 이라크 파병 나간 미군들이 제일 많이 듣던 음악입니다. 크래쉬.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슈드 그 스테이 슈드 하고. 네, 그렇죠.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네. 그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참 그 세계관이 진짜 독특하면서도 네.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되게 끌어오르게 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펑크록을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뭐랄까 대놓고 신나는 느낌의 그런 뭐 쓰리 코드 진행에서 네. 조금 다양한 컨템포러리의 네. 장르들을 네. 섞어가지고 맞아. 조금 더 고급화 시켜놨어요. 양식을 거의 이 사람들이 네.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뭐 그런 그, 사운드죠. 80년대에는 또 펑크라고 안 그러고 새로운 물결이라고 그러고 뉴웨이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붐타운 레츠, 뭐 클래쉬 있었고 더 잼 있었고요. 뭐 그 뭐 섹스 피스톨즈 이후로 그렇죠. 클래쉬가 제일 화끈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1976년 결성을 했고요. 와. 데뷔가 싱글 화이트 라이엇으로 3월 그러니까 1977년도에 네, 데뷔를 했습니다. 폴 시머넌, 조 스트러머, 니키 히든, 믹 존스 이렇게 멤버가 있고요. 그리고 조 스트러머는 돌아가셨어요. 오늘 이 시그니처의 주인공인 조 스트러머는 200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좀 일찍 돌아가셨죠. 아유. 이 지병이 있었대요. 아. 그 심혈관 질환 지병이 있었고 50세에 딱 돌아가신 거니까 아. 뭐 요절이죠 사실. 요절이네요. 요즘으로 봤을 때는 진짜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니까 돌아가시지. 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너무 그 자기 지병이랑 안 맞는 장르를 네. 했어. 너무 안 좋은 장르를 했어. 노래를 고혈압 환자처럼 불러. 그렇죠. 이러니까. 진짜 맞아. 그게 네. 뭐랄까. 이 피 끓는 네. 그런 약간 창법 같은 게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52년생이시고요. 더 클래시의 프론트맨으로 아, 아주 네, 화끈한 활동을 보여줬고 터키 앙카라에서 태어났어요. 특이합니다. 터키 앙카라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비치보이스, 롤링스톤즈, 밥 딜런, 우디 거스리의 음반을 들으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1971년부터 채식주의자로 사망하시기 전까지 채식을 하셨고요. 약간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채식하고 그런 노래 불러갖고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냥 곱창 드시지.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예. 장르도 좀 순한 거 하셨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위대한 아티스트 네. 더 클래시 조 스트러머의 시그니처가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 스트러머의 이제 그
뮤비나 공연 실황 같은데 보면은 이 기타를 아주 자주 보실 수가 있어요. 맨날 들고 나오죠. 네, 팬더 멕시코 조스트로머 텔레캐스터 324만 9천 원입니다. 물론 뭐 사실 맥펜치고는 정말 비싼 가격이긴 한데 그 뭐 또 아티스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좀 인건비 쪽으로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다 그렸네요. 이 도장을 다 그렸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 몇 겹으로 되어 있어요. 네, 선버스의 느낌에 위에 회색에 네, 검은색까지 다 지금 이게 층이 져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저 효과도 많이 주고, 어 잘했네요. 맞아요. 저런 페인트 튄 무늬 네, 같은 것도 피가도 되게 위에까지 다 칠했네요. 네, 오우. 아주 디테일하게 네. 그런 뭐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네. 정말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 이쁘네요. 네, 이런 것도 이게 이것도 붙인 것 같은데 스티커를. 아, 요거 이게 레이저로 깠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멋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64kg로 텔레치고는 조금 좀 무겁습니다. 두께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고요. 엘도에 로드 1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 메이플 60th C쉐입 넥에 로드 1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네, 헤드머신은 펜더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2mm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인데 슬라브입니다. 두껍게 오, 들어가 그러네요. 있어요. 예.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184mm, 7.25인치로 네, 아주 둥글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프렛입니다. 픽업은 커스텀 조스트럼 싱글 코일 텔레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스루 바디 텔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 소리가 네, 바로 사운드 들어오겠습니다. 소리는 되게 저 이제 조스트럼어 이 양반이 여기다 이거 스트랩락을 한 다음에 주로 이렇게 기타 이렇게 기타가 막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그렇죠. 예, 잘 안 쳐. 어, 뒤로 가 있고, 예, 막 예. 뒤로 가 있고, 예. 또 뭐 스트랩락 하나 빠는데 하나는 걸려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고 막 이래. 거의 뭐 예비군이 총 가지고 예, 다니듯이. 예. 네. 그래서 달라. 예. 자. 좋다. 이게 로즈우드고 한데도 좀 말을 잘 들어요 기타가. 조스트롬한테 맞은 거죠. 말을 안 들어. 많이 맞은 느낌이 좀 나요. 거, 네. 순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죠. 말을 잘 듣네 이 텔레가. 오늘은 약간 예의범절 텔레 네. 특집이네요. 네. 다 싸가지가 있어. 야 이게 맞으면 고쳐지긴 고쳐지는구나. 가장 하이죠. 들을만 하잖아요. 네. 여기 뭐 싸가지 없지 않고. 마샬. 어우 진짜 말 잘 들어요. 그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요. 텔레 그런 어떤 특유의 까랑까랑한 맛도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예의를 좀 갖춘 네. 그런 사운드예요. 그래요. 전 가운데 놓고 듀얼리스트고요. 어 좋다. 어.
락킹하다 이거 좋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야 좋다 재밌다 이거. 굿. 야 레드락. 이 아나킨도 6K 코드 진행 들으면 진짜 막 법을 안 지키고 싶고 막. 아 맞아요. 네. 이 진짜 네. 네. 화성화 개나 줘버리는 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 법을 어기고 싶대. 네. 맞아요. 무법지대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죠. 이 코드가 막무가내거든요. 참, 네. 참 신기하게 그 잘 만들었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모사 아나키 from the UK. 아 이거 진짜 거리를 때려보고 싶어. 그렇죠. 거의 뭐 말달리자 느낌의 원조라고 네. 볼 수 있죠. 아, 네. 노래 이렇게 와 정말 야. 강력합니다. 진짜 때려부수고 싶네요. 와 네. 진짜 와. 야 정말 이거 뭐 이걸 해볼까요? 뭐 메이킹. 예. 네. 비브라토라면 넣어갖고 좀. 좀 거리를 때려부실 수 있게. 오, 괜찮네요. 좋다. 어, 기타가 말은 잘 들어요. 네. 또 네, 길에서 살아갖고 얘가. 자, 뭐 반주를 한번. 네, 반주를 한번 해갖고 탁 좀.
일조한 느낌으로 한번 합주를 해봤습니다. 오호호호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맞으면 순해진다 뭐 이럴라 그랬는데 좀 거시기 하고. 네, 그건 좀 네. 그렇고. 거칠면서 부드럽다를 뜻하는 무슨 사자성어 같은 거 없나? 거칠부들. 거칠부들. 외곽내유. 아, 좋습니다. 외곽내유. 겉에는 살벌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강해 보이는데 네, 조금 파랗다. 네, 좋습니다. 네. 확실히 싸가지가 있는 네. 텔레 사운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곽 내유였습니다. 네, 저는 텔레콜링. 텔레콜링. 네. 텔레가 네.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텔레가 부르고 있어요. 네. 텔레콜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은 73점, 평균은 74점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네쉬의 T5E 미디엄 에이지든 메리케이 색상 네,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90만원이고요. 오, 그래도 네쉬. 300대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래도 300대.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690으로 야, 가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까지는 300을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쉬도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